4비트 리듬을 생각해 보면 왼손을 막아 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12비트 리듬은 뭐냐면 네 개를 연주하는 가운데 한 박자를 세 개씩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지금은 오른손을 네 개만 쳤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먼저 박자를 세시고 오른손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같이 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둘, 셋.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두 번째 박자랑 네 번째 박자를 강하게 쳐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의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셔플 리듬을 잠깐 해보면 12비트 안에서 가운데 박자를 빼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둘을 빼고 연주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럼 셔플 다운 업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네 개씩 치는 나 항상 그대를, 그리고 세 개씩 치는 나 항상 그대를, 그다음 셔플 다운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플 다운업으로 치는 나 항상 그대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